내일도 건조한 공기와 강한 바람, 불이 번지기 딱 쉬운 조건입니다. 포근한 날씨에 나들이 객도 늘었다고 하는데 산행 가시는 분들은 산불 조심 잊지 않으셔야겠고요. 미세먼지도 많아서 집에 머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도 올라서 포근하다 못해 따뜻하게까지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16도가 되겠고요. 경북 의성의 경우는 23도까지 오르면서 5월 초순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쯤에는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영하 3, 4도 정도의 추위를 보이겠고요. 건조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